안녕하세요. 너희들 여기서 뭐 하는 거야? 아니, 레포트 좀 쓸 게 있어가지고요. 아니 근데 너 왜 깜짝 놀랐니? 너 이상한 짓 한 거 아니야? 아빠는 무슨, 우리가 무슨, 아빠 음료수 드실래요? 아 됐어. 저기 레오나 음료수 하실래? 아니 뭐가? 아버님 저도 화장실 좀 갔다 올게요. 참 좋아. 아 이놈들 이거. 저기 너 내일 나랑 영화 보러 가지 않을래? 그 박신양이랑 전도연 나오는 거 있지, 약속. 혜정이도 봤는데 되게 슬프대. 됐어, 보고 싶으면 너나 봐. 아 저기 싫으면 영화 말고 그럼 저녁이라도 같이 먹자, 응? 됐어, 나 너랑 영화 볼 시간도 없고 저녁 먹을 시간도 없으니까 딴 데 가서 알아봐. 저, 혜가 그러지 말고 만나자. 실은 내가 내일 생일이거든. 그래서 너랑 같이 있고 싶어서 그래. 야, 네 생일인데 내가 너랑 같이 왜 있어? 별 꼬려 진짜 애가. 혜가! 혜가! 우리 이번 주말에 1박 2일로 스키장 갈까? 스키장? 친구가 이번 주말에 스키장 콘도 예약해놨다고 같이 가자 그러더라고. 지 여자친구랑 나랑 너랑. 어머 정말? 우리 그래 가자. 나 스키 너무너무 배우고 싶었어. 아 그래? 근데 아버님이 허락해 주시겠어? 아이 괜찮아. 과에서 겨울 MT 간다 그러지 뭐. 야 근데 스키모가 어떡하지? 거기 가면 빌려주나? 그럼 가면 다 빌려줘. 야 그런데 그런 데서 빌리면 좀 촌스럽지 않아? 아니 그게 정말이야? 아니 우리 혜규가 그 집에다 거짓말하고 레오니하고 스키장을 간다고 그랬어? 네 제가 분명히 들었습니다. 저도 처음엔 말씀을 드려야 되나 말아야 되나 많이 망설였는데요. 혜규를 위해서 제가 침묵하고 있어서는 안 된다는 생각이 들었거든요. 참 아버님한테 이런 말씀 드리기 정말 못하지만요. 걔네들 학교에서 손잡고 다니는 건 기본이고요. 저번에는 응? 저희 학교에 미네르바 동산이라고 으슥한 숲이 하나 있거든요. 근데 걔네들이 들어가더라고요. 근데 들어갈 땐 분명히 혜교 입술에 빨간 루즈가 칠해져 있거든요. 아버님한테 정말 이런 말씀 드려야 될지 많이 망설였는데요. 아무래도 아버님이 혜교가 어떻게 다니고 있는지 아셔야 될 것 같아서요. 그래 알았어. 저기 앞으로도 말이야 우리 혜교랑 그 내원이랑 어떻게 하고 다니는지 네가 좀 우리 집에 전화 좀 해줄래? 네 알겠습니다. 이거 먹어. 자. 아 네. 저기 아빠 있잖아요 이번 주말에 과에서 겨울 MT 가기로 했는데 뭐? 교수님들이랑 같이 가는 거라서 안 가면 안 돼요. 가도 되지 아빠? 가긴 어딜 가. 너 저 MT 간다고 너 거짓말하고 너 레오니하고 너 스키 타러 가려고 그러는 거 아니야? 아빠 그게 무슨 말씀이세요? 아 너 저 아빠가 너 바본 줄 알아? 어? 너 아무 말이나 둘러대고 그러면 아빠가 너 모를 줄 아니? 너 무조건 저 이번 주에 그냥 꼼짝 말고 집에 있어. 어? 알았어? 정말 아빠 이상하셔. 진짜 아빠 어떻게 하셨지 정말. 진짜. 여보세요? 레오니니? 나야. 레오나 다 틀렸어. 그게 아니고. 수업 끝나고 1시 반쯤 둘이 도서관에서 만났는데요. 제가 보기엔 둘이 이상한 짓 하고 장난만 치고 공부는 하나도 안 하더라고요. 그리고 한 30분도 안 돼서 둘이 가방 싸갖고 나가더니요. 여기 학교 앞에 거북이 당구장이라고 있거든요. 거기 들어가서 포켓볼을 3시간이나 치고 놀았습니다. 아 이놈들이 정말 공부는 안 하고 그래 지금 어딨어 그래. 지금 너 어디 갔다 오는 거야? 아니 학교 도서관에서 공부하고 왔는데요. 도서관이 너 락카페야? 락카페가 도서관이야? 응? 너 왜 저 아빠한테 거짓말하고 그래? 너 저 하루 종일 공부는 안 하고 말이야 레오니하고 저 포켓볼이나 치러 다니고 응? 너 왜 아빠한테 자꾸 그렇게 거짓말하냐? 거짓말 아닌데. 치어! 너 저 한 번만 더 거짓말하면 그때 용서 안 해? 너 여러 소리 하지 말고 빨리 올라가서 공부해! 아빠는 괜히 나한테 거짓말했지.
아빠가 어떻게 내가 뭐 했는지 다 아시지? 아무래도 이상해. 분명히 뭐가 있어. 뭐지? 원자 선생님 안에 계시죠? 예, 안에 계시는데 들어가 보세요. 네. 야, 쟤 정우 아니야? 정우 맞아. 김 강사님, 쟤 여기 왜 왔대요? 어, 원장님 뵈러 온 것 같은데? 아빠를요? 틀림없다니까. 정우가 이러고 다니면서 우리 아빠한테 다 일러 바친 거라니까. 아, 이 자식 진짜. 어, 야, 임마. 너 뭐야? 어, 야, 임마. 야, 이거 나라. 와. 놓고 얘기해, 임마. 이거 나라. 나라, 나라. 일로 와. 야, 네가 그런 거지? 네가 우리 아빠한테 이런 거지? 어? 야, 이 자식아 왜 그랬어? 빨리 말해봐, 이 자식아! 어, 난 말 못한다. 뭐? 이 자식이 진짜! 뭐야? 눈 좀 봐라! 아빠, 아빠가 얘한테 시켰어요? 우리 감시하라고 얘한테 시키셨냐고요? 그래, 시켰어! 아니, 너들 하는 짓이 하도 저 기가 막혀가지고 내가 시켰어. 뭐 잘못했어? 아빠, 아빠 어떻게 저한테 이러실 수가 있으세요? 아버님, 이건 정말 너무하신 거 아니에요? 아니, 뭐가 너무해? 아니, 너들 거짓말이라고 말이야. 놀러 다닐 생각이나 하고. 너 그래놓고서 너 지금 와서 큰 소리 치는 거야, 또? 거짓말한 거 아빠도 마찬가지예요. 어, 정말 아빠한테 실망했어요. 나도 너한테 실망했어. 어? 너 저 여러 차례 할 거 없어. 넌 내 원이하고 절대로 앞으로 만나지 마라. 아빠. 만나려면 얘하고 만나. 난 정우 얘는 믿어. 얘는 믿어. 야, 이정우. 너 똑바로 정신 차려, 이 자식아. 네가 이런데 내가 너 좋아할 것 같아? 꿈께 너 더 싫어졌어, 알아? 아버님. 아니, 너 왜 얘가 뭐 잘못했다고 얘한테 큰 소리 치는 거야? 아빠. 아버님 정말 너무하십니다. 정말 너무하세요. 아시죠? 너 당장 너 나가. 왜 이래요, 아빠? 아빠 나가. 아빠 왜 이래요? 나가 빨리. 어디 가야 너? 아니 왜 이래요? 나가. 나가 빨리. 아니 이제 이 양반이 허다하다 별짓을 다 하시네. 아, 해교 걔가 이상한 짓 하고 다니니까 그러잖아. 아, 무슨 당신 이번에 잘못했어. 뭐 잘못 큰 소리야. 아 참, 아 왜 나한테만 그래? 해교 걔가 지금 학교에서 무슨 짓 하고 다니는지 알아? 아 시끄러 시끄러 시끄러. 아 참나. 아. 그날 할아버지는 식구들 모두한테 혼이 나셨고 레오니 오빠는 다시 우리 집에 올 수 있게 되었다.